지금 8시 40분. 아, 콧물이 나오네. 아까 이 장소에 도착을 해서 한 2시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7시 조금 넘어서까지 했어요. 5시간이 좀 넘었는데 눈이 생각보다 많이 쌓이지 않은 상태라서 지면에 있는 평평한 곳에서 눈을 쌓아 올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사면에 있는 거를 깎아 내렸어요. 좀 협소하긴 한데 나는 가고 좋습니다. 동계 시즌에 이렇게 백패킹을 나와가지고 온몸이 다 젖어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. 와, 온몸이 막 발발 떨리는데 와 진짜 멘탈 나가겠더라고요. 울릉도 왔으니까 오징어회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서
그거를 포장을 하려고 가보니까 지금 오징어 철이 아니래요. 그래서 실망을 하고, 그 앞에 보이는 식당들이 거의 다 닫았어요. 지금 비시즌이라서 하시던 일을 멈추고 포항이나 무트로 나가셔가지고 또 소일거리를 또 하시는 모양이에요. 포기하고 그 편의점에서 오뎅하고 라면 그리고 훈제치킨 이렇게 가져왔어요. 어제 한 4시간 정도 운전해가지고 포항의 영일만항에 도착을 해서 그 배가 자정 30분 후에 출발을 하거든요. 그런데 멀미 때문에 잠을 한숨도 못 자고 지금까지 5시간 넘게 설똥 파고 이러고 있던 거죠. 그래서 아주 많이 피곤한데 이거 빨리 먹고 바로 그냥 자야겠습니다. 면이 뿔까봐 좀 일찍 열었는데 괜찮네요. 즉석오뎅에다가 물을 조금 더 붓고 라면 스프는 3분의 2 정도를 넣었어요. 근데 너무 맛있는데? 배고파서 그러나? 이거는 집에서 해먹어봐도 되겠는데? 칼을 쓰다가 살짝 비었어요. 욕 아니에요. 항상 칼 쓸 때 조심하세요. 그래서 저는 백패킹 나올 때 항상 소지하는 게 있어요. 소독용 알코올 솜하고 밴드 이렇게는 항상 가지고 다니거든요. 네, 이럴 때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제가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인 이 나리분지에서 설동. 잠도 못 자고 너무너무 힘든데 춥고 몸은 다 젖고 벌벌 떨리고 막 그런데 오늘 되게 기분이 좋아요. 그래도 마무리가 아주 좋습니다. 소주 200ml 먹고 알딸딸합니다.